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는 몽 마가렛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고 또 많이 키우시고 또 이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를 제가 오늘 삽목도 하고 수영 다듬을 겸 삽목도 하고 분갈이도 하고 겸사겸사 들고 나왔습니다. 뭐 외목대가 거의 형성돼 있는 아이라 그냥 수영만 조금 잡아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넉넉한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또 수영 다듬어서 삽목도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흙은 늘 쓰는 제가 분갈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흙. 거기다가 분갈이 해 주겠습니다. 오늘 비를 좀 맞췄더니 좀 탱글탱글 합니다. 제 꽃대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햇빛을 엄청 많이 봐야지만 예쁜 꽃들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들이랍니다. 꽃을 많이 보여주는 만큼 영양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갈이도 해주고 또 그 삼아 삽목도 요즘 삽목철이잖아요. 삽목 잘 될 철이에요. 그래서 삽목도 하고 요 아래까지를 좀 쳐주면 훨씬 시원한 목대가 나타날 것 같아요. 또 밑에 뿌리도 꽉 찼고 겸사겸사 오늘 손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계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또 장갑 안 끼고 또 한 손만 불편하니까 장갑 끼면 이렇게 한 손만 지금 거의 끼고 하는데 뿌리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얘가 꽃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냥 탈탈 털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흙만 털고 아래쪽에 묵은 뿌리만 살짝이 묵은 흙들만 살짝이 뜯어내고 그대로 앉혀 줄게요. 얘들이 임신하고 있는 여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하면서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가지를 잘 보이나요? 보이죠? 이렇게 하면 살짝 잡아 당겨 볼까요? 칼로 하기보다. 칼로 잘라야 될까요? 칼로 잘라야 될 거군요.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삽목할 때는 꽃을 따야 돼요. 꽃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꽃이 있으면 아무래도 꽃 쪽으로 신경이 가기 때문에 그것만 잘라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가 있으니까 그냥 다른 쪽은 안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이 시원하게 나타났죠. 이제 로지에 있으면서 이제 오는 비 맞고 하면 튼튼하게 쑥쑥 잘 커줄 거예요. 속에 있는 흙 조금만 떼내고 그대로
이렇게 널찍한 하얀 분에다 심어 주겠습니다. 밑에 흙을 깔아 놨고요. 제가 다이소 영양제 요만큼 아래쪽에다가 흙에다가 살짝 섞어서 넣겠습니다. 뭐 훨씬 꽃이 풍성하고 이쁘게 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커피컵에다가 저는 한 컵씩 담아다가 담아놓고 분갈이할 때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비었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좀 눌러줄게요. 이 젓가락으로. 그러면 속으로 흙이 쑥쑥 들어가죠. 이제 목대가 어느 정도 나타나가지고 제가 목마가리시 두 개예요. 하나는 동생네 정원에 지금 얼마 전에 초봄에 분갈이해서 지금 정원에서 신나게 자라고 있고요. 얘도 햇빛 때문에 여름 동안은 또 거기 가 있어야 되지 싶어요. 베란다에서는 뭐 얘도 제가 분을 플라스틱 분이 아닌 하얀 그 도자기 분이라 좀 무거워서 그리드내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자리 잡아서 동생네 정원으로 고고싱 해야 될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분이 있을 때는 거리대에 나가서 햇빛 교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도자기 분에는 좀 그게 곤란해요.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드니까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저희 베란다가 남향이라 이렇게 하얀 분에 심어주니까 훨씬 깨끗하고 이뻐 보이죠. 이제 꽃만 활짝 피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삽목 하나 해놨던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 분에다가 이제 그 상토가 조금 일반 분갈이의 흙에다가 상토를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까맣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미리 이렇게 구멍을 길을 뚫어주고 나서 얘들을 넣고서 이렇게 도닥도닥 작은 가지들도 이렇게 옆에 꽂아놨습니다. 꽃은 자른 꽃은 이렇게 있습니다. 꽃을 잘라서 좀 미안하지만 흙은 미리 물 촉촉하게 적시는 건 항상 삽목할 때는 그래요. 물을 미리 촉촉하게 적셔 놨습니다. 밑에 물이 막 이만큼 있죠. 이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뿌리 잘 내릴 거예요. 삽목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오늘도 목마가렛 분갈이와 가지치기 하면서 삽목 하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